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라스장입니다. 오늘 저의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합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요게 맞습니다. 택배를 한번 뜯어볼까 하는데요. 이 택배가 과연 뭘까요? 딱 봐도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왔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골드베타예요. 근데 지금 비닐 안에 있어가지고 날개를 펼치지 못하는데 크기가 되게 작네요. 요만해. 이 친구도 데려왔습니다. 자, 다른 친구 한번 볼게요. 빨리 수조에 넣어줘야겠어요. 이 친구는 화이트 비기어예요. 그 밴드 물방 아쿠아에서 구매했는데 물방 아쿠아 사장님이 이거 밴드에 올리신 거 보고 얘를 낙찰해서 받았습니다. 예쁘죠? 요두 친구를 한번 물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수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두 친구를 큰 어항, 금어 어항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햇빛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끼가 좀 꼈거든요? 이것도 제가 한번 청소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잘 살더라고요. 이게 다 여각이에요. 이렇게 큰 게. 이큰 어항, 여각이를 사용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좀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의 이름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제가 얘네들 뭔가 죽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이름도 안 붙였었거든요. 이름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모를 해봐야겠어요. 하나는 강호금이고요. 하나는 오란다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다가 물맛댐 좀 시켜주고 제가 어항이 준비되면은 이 친구들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물맛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고기 물을 갈아주고 새 친구들도 제가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너무 더럽네요. 쓰레기통이. 지금 이렇게 대도서관님 방송을 보면서 하고 있고요. 저 화장을 지워가지고 지금 눈썹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새로 데려온 친구예요. 비기어, 화이트 비기어 플락 하시고요. 어디 비추니? 여기 있다. 요 친구고요. 굉장히 쪼꼬미죠? 오우, 성깔이 장난 아니네요. 저희 레주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쇼크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떠나버려서 저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한몇 주간 제가 베타 근황을 올리지 않았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밴드를 보다가 이 친구가 있어서 레주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그리워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저희 고추장은 이제 데려온 지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베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에어레이션을 같이 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초고추장 친구, 자이언트 친구도 지금 자고 있는지, 깨버렸다. 이 친구도 자이언트인데 굉장히 오래 살아요. 다음 달 되면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베타 수명이 보통 2년이에요. 근데 둘다 장수를 하고 있어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새로 데려온 골드 플라카신데요. 잘안 보이시죠? 나중에 좀 적응되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암컷 성질이 제일 더러운 암컷인데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무허가로 키우는 친구들이거든요. 무허가로 키우는데 제가 물미역모스랑 요 일본에서 갖고 온그 여과
약재가 있어요. 요걸 넣어줬더니, 이거 보세요. 거품집을 엄청 지어놓은 거 보이시나요? 어우, 대도서관님네 단추가 겁나 짙네요. 요렇게 거품집을 짓고 건강하게. 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두워가지고 조명을 켰거든요. 이 친구들이 무화과로 키우는 친구들이고요. 똑같이 물미영모스랑 나나를 넣어서 이렇게 여과를 통해서 기르고 있는데, 위에 있는 친구들은 여과력을 넣어서 키우고 있고, 얘네들은 무화과인데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무화과를 좀몇번 시도를 해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물미역모스를 넣어주는 게, 약간 무화과에서 키우는 환경을 좀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뉴페이스 뭐 하고 있는지 볼까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저기서 있는데. 온다. 이쪽으로 올래? 한 번만 가까이 와봐. 너무, 너무 하얘서 눈이 부시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베타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지금 아파서 제가 약육 중이에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